이른 아침 택시가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차를 세워 문을 열라는 승객. 급기야 휴대전화로 기사의 어깨를 세게 내리치는데요. 심지어 요금을 내지 않고 뻔뻔하게 도망가는 승객. 택시기사는 망연자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비좁은 택시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는 사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청각장애를 안고 30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깨를 다친 이후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데요. 6개월 계약직이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달려오신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아버지의 택시는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너무 놀랬다고.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가격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택시에 탄 승객은 아저씨, 근데 클리어 되려는데 클리어. 기존에 접수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청각장애를 지닌 택시기사는 승객의 요청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결국 승객이 처음 접수한 목적지로 향한 택시기사. 여기요. 이리로 가시면 안 돼요. 다시 뒤돌아 가세요. 승객은 갑자기 일방 통행길에서 무리하게 후진을 요구했습니다. 한 1km도 안 갔는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툭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목적지를 다른 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손으로 중간에 이렇게 목적지를 바꿔주겠다. 일방통행길이니까 저쪽에 세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빠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님, 이거 문 열어요. 문 열으라고.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는 승객. 급기야 휴대전화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세게 내리치는데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걸까요? 휴대전화로 기사의 얼굴까지 가격합니다. 다친 상황에서도 택시기사는 손짓으로 소통을 하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한 이승객. 요금도 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날 택시기사는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폭행으로 찢어진 입, 치아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갔습니다. 보니까 앞니가 지금 흔들리는 새라서 앞니는 못 써요, 지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앞니가 조만간 빠질 거라고. 다친 치아보다 더 아픈 건 마음에 난 상처입니다. 장애인하고 일반인들 모두 그냥 다 평등하게 진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평등하게 그냥 같이 살면은 더 편해질 텐데. 같이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네요.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자는 택시기사의 울림 있는 한마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